이렇게 들으면 되겠네. 이거 찍힐까? 그냥 숨겨야 하는데? 날치기 행정으로 전철된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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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관리위원장님 계세요? 안 계시면 무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치기 행정으로 점철된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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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공청회 두 번의 초법적 결정 통과시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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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에 만들어진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2년의 연구와 토론, 여론조사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금강영산강 입고 처리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디로 갔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2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국가물관리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뉴욕 제78차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극한기후와 일상이라는 대통령이 4대강 보존치는 물론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댐을 해체하는 세계적 추세에 벗어나 중소댐 10개를 건설하겠다는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루 만에 환경부에서 고처리 방안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했고 15일 만에 8월 4일에 고처리 방안 취소를 국가물관리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 9월 4일, 9월 5일 공청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인데 그 10년 유지해야 되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단 40일 만에 무효화하고 취소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졸속 행정을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뭄 대책이 될 수도 없고요. 농업용수로 뭐 조금 쓰고 있는데 물 수질이 나빠서 필요시 때마다 그때그때 쓰지 대부분 저수지나 지하수 물을 사용하거든요. 사용할 수 없는 영산강 물을 활용해서 가뭄 대책으로 내놓고 이번에는 이제 또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전혀 홍수 대책 다들 아시다시피 홍수 대책도 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진짜 누구를 위한 보호를 도전하기 위한 행위인지 정말 궁금하고 제가 오늘 쉬어봤는데 횟수를 쉬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제 1265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연애하듯이 1200일 꿋꿋이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끊어내야지. 기록해 나가고 이 기록을 반드시 1265일 안에 밝히겠습니다. 이 함께하는 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 직원들 아마 1260일 동안 잡은 안석일 것입니다. 100년간 정권도 아니고 언젠가 밝혀질 이 배후에 누군가 이익을 보는 이 세력들 결탁고 그냥 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참한 이 강의 죽음을 살리려고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 아래서 4대강 재자연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유엔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물관리를 국민적 예망을 담아서 가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퇴행적 환경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낙동강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이제 시급한 게 녹조인데 이 녹조는 이제 그 사회적 재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농축산물 또 공기 에어졸 이런 것들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 녹조의 원인이 체류 시간의 연장과 보호에 의한 영향을 환경부 스스로 2018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뭐 비점 오염이나 다른 형태로 접근하면서
지금 현재 농가에 있는 퇴비나 치우려고 하는 것이 종합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나 핵심적인 것을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지금 현재 작태를 보이고 있고요. 금강영산강의 복해방을 지켜야만 이 낙동강의 복해방에 연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고요. 이미 외국은 강을 자연성에 기반해서 회복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 많은 댐들을 철거하고 있고 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에서의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 역시 단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진짜 이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위기에서 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동안 우리가 생각 없이 강을 파헤치고 개발하고 막고 마음대로 이용해왔던 시대를 어떻게 종식시키고 정말 강의 자연성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당국자들의 귓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하천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전국 곳곳에 민관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보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처리 방안 관련 과제들을 삭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환경부의 앞자기로 전락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이번에 그 처음으로 금강영산강에 그 낙동강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이제 참여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그 같이 연대운동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낙동강 네트워크에서 예. 이 낙동강 복해방을 원하는 그 운동의 전초에는 금강영산강의 복해방이 진전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지역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계획이고 예예. 또 소송을 지금 준비한다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모였고 소송인단이 얼마나 모였고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금강구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금강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런 직접 당사자분들께서 300인 정도가 소송인단을 구성했고요. 지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보철일방안 취소 과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 그리고 또 직권남용 그 보철일방안에 있었던 졸속 과정 절차가 생략된 부분 또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역행하는 환경부 한하신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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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행정으로 점철된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한다! 규탄한다!